자,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서로 댓글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가 직접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건희의 끈아풀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사설 댓글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가 작성한 댓글 6만여 개를 분석했고 이 내용이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들 계정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거짓 사실을 홍보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동훈은 뭐 당대표가 되기는커녕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김건희는 댓글팀이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댓글팀을 통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한 적이 없다. 우리는 동지 아니었느냐 이런 문자였어요. 자, 근데 말이죠. 한동훈이 뭐 그냥 정보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 정보계통을 통해서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의심일 텐데요. 자, 김건희는 댓글팀이 있는가? 열린공감TV가 말이죠. 2023년부터 꾸준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밟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일 거예요. 양평의 남양주인가? 하여튼 그 북한 강변에 최은순, 그 예전에 모텔도 있었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이 있는 자리, 그 부근에서 댓글팀이 가동됐다는 의혹을 열린공감TV가 지난 토요일 경짜장 썰전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까? 작년 2023년 5월경에 저랑 그때까지만도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한 첩보원으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김건희 지시로 외부에서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 엄마 최은순 양평 금남리 온유양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맞은편에 텔이라고 무인텔이 있어요. 거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식이거든요. 무인텔이요? 네, 거기는 보통 하루 숙박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호텔식이라서요. 그런데 거기 4층이 가장 좋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 두 방에 젊은 남자애들 네다섯 명이 장기투숙을 하고 있거든요. 네다섯 명 남자애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죠? 댓글팀이에요. 네? 댓글팀이요? 네, 거기서 이놈들이 댓글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무인텔 바로 앞에 X장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거예요. 사무실에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회장하고 찾습니다. 아저님, 밥 시켜먹을게요. 카카 아키리는? 아키리는? 밥 시켜먹을게요. 밥은 그냥 카카 아키리는 뭐예요? 난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있는 거. 회장님, 회장님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거를 비슷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마술이 없어서 그거에 나간 거 같은데. 한참 나갔다가 내가 어저께 해서 물어봤잖아. 내가 오고 물어보면 되겠다. 아우, 컴퓨터가 안 돼. 댓글 부대인데. 댓글 부대. 저희도 댓글 부대는 컴퓨터. 그러니까 1인 중에 한 명이 마석 쪽에 집이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마석하고 요 금남리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근데 왜 금남리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을까요? 집은 마석에 있는. 그러네. 그럼 마석은 잡으면 되잖아요. 네. 또 재택근무가 안 되나? 금남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석에 가가지고 마석에서 또 PC방에 들어간다. 네. 야, 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마석에 있는 PC방에도 자주 간다는 첩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PC방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PC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폰에서 자꾸 한대요. 안 걸리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컴퓨터를 수리를 해줬다는 수리업자를 찾아가지고 수선을 해봤는데 백업을 해간다. 젊은 친구들 선호시 가끔 오는데 항상 구석에 앉아요.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보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뭘 열심히 쓰고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이 정도만 생각했죠 뭐. 이 친구들이 언뜻 보기에도 다 20대로 보여요. 많이 봐야 30대 초반 PC방 가서 정치 뉴스를 왜 봅니까?
무슨 말이야. 요즘 20, 30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네. 아니, 보더라도 되게 폰으로 보잖아요. 네. PC방 가는 이유가 그래도 그 회선이 빠르고 또 게임하기가 용이하니까.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PC방에서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추적이 어렵지. 급하게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전화를 듣고 너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이 댓글팀을 추적할 취재할 당시에 한 명이 죽었다. 자, 최근에 다시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러니까 사망한 애가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사망한 애가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은 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고 그러고 한 명 뚱뚱한 애 한 명인데? 그러면 일명 사망 저기 한 명은 경찰서로 잡혀 들어갔다 그랬다. 아, 그랬거든요. 잡혀 들어갔다. 댓글로 확인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한 명 죽었고 한 명 저기 뭐가 안 돼서 지금 보니까 뭐 저기 뭐 댓글 운영한다고 뭐 어디 누가 또 옆에서 얘기했나 본데. 마지막에 제보자가 저기 댓글 운영한다고 어디서 누가 또 얘기했나 본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 새끼 봐라. 저희가 실은 1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저희 취재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 중에 한 명을 꼬시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럼요. 꼬셔서 그 친구로 하여금 뭔가 양심 선언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또 수집하거나.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걸렸구나. 네, 이 영상은 지난 토요일에 방송된 열린공감TV 경자장 썰전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열린공감TV 가시면은 방송 내용 전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여력되시는 분들은 열린공감TV 계속된 취재가 이어지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젊은 사람들로 댓글팀이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이 무슨 지병이 있어서 갑자기 사망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죽음의 배경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정치만이 아니라 전에도 입시 학원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댓글팀이 있었고 기업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이른바 바이럴이라고 하나요? 그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댓글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정치 댓글팀이 그 후보에 대한 선플만 다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리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적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즉 여론 공작을 할 목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납할 수 없는 여론 조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댓글 좀 달았다고, 그 조직적으로 달았다고 그걸로 감옥 가는가 가신 분 계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로 그렇게 해서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모텔 특정이 됐습니다. 또한 마석의 그 PC방도 특정이 됐습니다. 이거 수사기관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만 있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국정농단일 가능성도 있는 사건인데 인지하는 즉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수사기관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자, 열린공감TV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저기 무인 모텔에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내부를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해서 취재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거짓말로 뭐 택배기사 해가지고 위장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 저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몰래 문 따고 들어가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열린공감TV 여기까지 들춰냈는데 그 다음은 우리 수사기관이 맡아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수사기관이 보십시오. 김건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경찰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런 경찰에게 뭔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당이 나서야 합니다. 자, 한동훈 댓글팀 관련해가지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이슈가 거론이 됐는데 김건희 댓글팀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커피조아님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인데 한둘만 죽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빨리 어떻게든 파헤쳐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